꼭 지셔야 돼. 저로 눕는 게 아니고. 더우시면 뭐 어떻게 냉수라도 한 잔. 진짜 유치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, 겨우왕골? 겨우왕골? 이번 판이 마지막? 개막판? 그렇게 좋아요? 이겼잖아요. 아, 오랜만에 이기니까 진짜 기분 좋네. 사실 요즘 계속 쪼그라드는 기분이었거든요. 나한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,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때가 있었어요. 뭐 요즘은 영 꼬리 말이 아니지만, 오늘 정선이가 팀장실에 있는 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? 앞으로는 쪼그라드는 인생만 남은 건가? 그래서 서글퍼졌어요. 이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건가? 전 현아 씨 쪼그라들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. 그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좋네요, 인간적이고. 그거 알아요? 나 오늘 문자 보낸 거 100만 번 고민하고 못 보낸 거. 녹화일까 봐. 쿨한 척 하는 거, 네, 다 연기예요. 그리고 이제야 쪼그라들다니요. 천하 씨는 한참 늦었어요. 다른 사람들 진작에 다 쪼그라들었는데. 원래 인간의 역사가 찌질의 역사인 겁니다. 자. 진호 씨, 우리 사귈래요? 아,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사귀자고요? 네. 나랑요? 진짜로? 왜요?